20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탄 소개하기 이전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그것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 없는 그런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노후 대책까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법인이고요, 그런 회사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거는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꿈의 기업이죠. 지금 저희 카페에서요, 금융위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깡통 차고 그런 분들 굉장히 낙담에 지금 실의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면서 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극복을 해보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거 없이 뭐 아무한테나 사회하는 거뭐 500만 원씩 지불할 수는 없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1000% 종목을 추천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이 종목은 동전주가 될 겁니다. 500원 이하 동전주가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단한 종목이라도 500만 원 내고 추천을 받으시면은요.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자, 금융위기가 오면 2년, 3년 동안 주가가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빠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내시면 제가 다음 달에 이 비용 5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 해서 합이 750만 원을요.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비용을 지불을 받으시려고 그러면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는, 매달 받았다는 인증샷을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 받은 내역을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이두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받을 때 지불했던 5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50% 해서 합 750만 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무작정 전화 주시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희 회원들, 2년이 되신 분들만 전화 통화가 되기 때문에, 자, 문자 메시지를 주지 마시고요. 이 주식회사 관성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이제 2년을 맺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최하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이 사회환원금이라는 일을, 이런 미친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뭐 서로 어떤 분들은 뭐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CF를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카페 공지글을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 글을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CF 내용, SBS 전국 CF 내용, 자, 이 CF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왜 국민기업 관성을 원하고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 법인체로 설립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상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오늘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탄 이 종목은요, 동전주가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최하 1000%가 터지는가? 자,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는데요. 이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박을 칠 종목을 500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1000%, 2000%, 3000%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이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두 편이라도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분석 시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전부 다 상세하게 녹음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500탄 모음집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12년 만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또한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 나가신 분들 많고, 그리고 주식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에, 자, 다우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에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바로 요날 제가 저희 카페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날이 바로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월가 애들한테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됐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금융위기가 올것 같아서요. 자, 이날 카페에다가 글 쓰면서 위기에 대응하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날의 포지션을 아까제도 이 본문 내용대로 뭐라 그러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됐다. 저는 매일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미국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이놈들이 분명히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준비를 할 텐데, 이러고선 매일 포지션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가 애들의 그 포지션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날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포지션의 변화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부랴부랴 장 시작하기 전에 글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월가에 여러분들의 눈을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 재물을 지금 코로나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월가 애들은 이날 현물을, 주식에 대한 현물을 엄청나게 내다 쏟으면서 하락장에다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뭐로? 파생으로.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월가 애들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자,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증권 방송에서 내노라하는 정말 이름이 있는 패널들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앞으로 몇년 후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하면서 상장사로 대표로 제가 등극이 되게 되면, 제가 매일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해외 선물 파생 시장의 수익률이 상장사의 영업이익으로 잡히면서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내가 한번 탈환해 보겠다. 이런 무한도전을 막걸리 한잔 먹고 시작을 하면서 카페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익률이 지금 계속 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고비가, 지금 이제 오늘도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사이드카가 이제 또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대매매 나가거나 아니면은 전 재산 다 말아먹지 않으려면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위험 대응을,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끊으십시오. 적당히 끊으시고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올라오는데, 이 사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풀어제끼면서 지금 미국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지금 매입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미국에 부도가 날수 있는 회사를 무제한으로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정크본드를 매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막아보겠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포지션을 보고 제가 다우지수가 이상하다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쓰면서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어려운 시기가 이제 올 텐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이 종목은 고점이 만 원인데요. 자, 만원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고요. 이 동종목은 5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5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만큼 뭐 아주 뭐 엄청나게 사내 현금 흐름을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의 현금 흐름이면 어려운 고비를 겪어나갈 수 있는 자산은 된다라고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현재의 종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장이 끝나는데, 지금 종가가 약 2,800원 정도, 지금 현재 흐름이 2,800원입니다. 2,800원. 자, 2,800원인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해도요, 동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뭐, 이건 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지금 현재가가 약 2,8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이거 이 종목을 500원 이하로 봅니다. 500원. 자, 지금 2,800원 가까이 되는데, 2,800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500원 이하로 본다 그러면, 뭐한 5토막, 6토막 더 나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질 일이 없죠. 자, 이 종목은 이제 동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 종목 추천 비용을 500만 원을 받을 생각이고요. 4회 환원금을 250만 원을 포함해서 750만 원을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는 분은 매달 25일날 제가 4회 환원금 포함해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800원인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몇년 동안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가가 2,800원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고 제 말대로 금융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이 주가가 2,800원인데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매일 확인하십시오. 재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다시 주가가 거꾸로 지기 시작하면서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을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야,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금융위기도 뭐 알아맞혔지만, 이 종목이 이게 정말로 떨어지는구나 그랬을 때,
제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자산이 7천 원이에요. 자, 이 잠재 자산이라는 용어, 이 경제 용어를 대한민국에서 만든 사람이 바로 차관성이다. 5년 전서부터 잠재 자산이라는 게 어떤 이 증권가에서, 이 주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세상에 설파하고 알리기 시작한 그 장본, 그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500원으로 떨어지면은요, 금융위기가 끝나고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되면, 자, 이 종목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동종주를 원하시는 분들, 자, 그러시는 분은, 그리고 추천 비용이 적다, 그러시는 분은 이 종목을 제가 권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200%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고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원. 자, 여기가 7,000원대인데, 여기가 7,000원대인데, 여기서 만 원을 이제 3,000원을 오버슈팅을 하면서 반년 넘게, 1년 가까이 고점에서 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IMF 되면은요, 이제 IMF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 근접가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번 작전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1,000원 이하 500원까지 떨어져야, 그래야 또 1000%의 작전을 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500원 근접가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미 2800원이니까 여기에서 2500원, 2000원, 1800원, 1700원, 13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몇년 동안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주워 담으면, 야, 내 재산이 3억 6천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남들은 금융위기 오고, 외환위기가 와서 아파트값이 3분지 1토막이 나고 모든 주식이 10분지 7토막이 날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금이 적으신 분은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을 매입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위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시고, 무료 추천 받으시고, 거기다가 사회환원금을 50%를 받게 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카페에 글을 쓰시면서 추천을 받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